네,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지방선거 순천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창용 민주평화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순천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순천의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의원 8년 동안 생활 정치를 했습니다. 생활 정치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순천시 생활 현장을 곳곳을 누벼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제게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들은 이 시대 지성인들이 최고의 경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절 만리에서 제시해 준 여러 가지 해법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들려주셨고,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다양한 목소리 또 해법들을 정리를 해서 순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이 되어서 이큰 그림을 시민들과 같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시민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싶어서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선언했는데요. 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전라도에 있어서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당을 보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이런 순천 시민이 아니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거대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시민 후보로 추천하고, 또 시민들이 올바른 경선을 통해서 시장을 뽑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직접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구상을 하고 이번에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로 확정될 자신은 어느 정도신가요? 네,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 후보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 후보로 확정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또 후보님이 단일 후보가 되신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설 계획이신가요? 우리의 전문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네. 행정 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인근 광양과 여수도 지금 행정 전문가가 지금 시장을 하고 있고, 네. 등록된 후보들도 유력한 후보들이 대부분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국제통상협력실 사무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교수, 그리고 순천시청에서는 괴실장, 총무국장을 비롯한 6개 국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국립순천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외래 강사로 4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으며, 또 시의원 8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균형 감각을 갖춘 준비된 시장 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공무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행정을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서 총무국장을 비롯한 6개 국장을 역임하면서 저만큼 중앙부처에 올라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시장들께서도 저의 활동에 깜짝 놀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시장이 되면은 국비 확보 문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네. 라고 이제 PR 할 것이고요. 셋째는 우리가 내는 세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단일운동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순천시청을 공직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순천시청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하는 순천시청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순천시청으로 만들어서 우리 순천시청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크게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문제도 공정하게 그리고 양심 있는 이런 인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니 공직자들이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시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기업이 예전처럼 네.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청년 창업과 중장년 창업으로 나누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협업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입니다. 청년 창업은 아이디어 공모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으로 중장년 창업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임기 내에 지게 1,0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출하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5,000개 이상 제가 만들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본다면 순천의 경제 체질이 튼튼하게 바꾸어질 것이고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경제 주체인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순천시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광양시의 2분질 수준인 경제 규모 또 여수시의 4분질 수준인 취약한 경제 현실 네. 그리고 관광객들은 낮은 구매력, 저출산, 주차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급한 과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취약한 경제 현실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업을 통해서 네. 경제 규모를 크게 확장해 나가고요. 또 관광객들은 낮은 구매력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구매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네. 우리 순천시 지금 현재의 주제들이 19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연 12억 원 정도의 규모로 네. 어린이집 부모 보육 부담비를 전에 지원해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또 주차난에 대해서는 공원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서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도시 창생과 또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각오 한마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은 우리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당을 보고 후보를 뽑는 일은 선진국에는 없는 일입니다. 2016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 5명 모두는
기초단체장,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정당이 필요 네.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순천 시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정당보다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청에서의 행정 경험 그리고 시청에서 총무국장을 비롯한 여섯 개 국장을 역임한 저 이창용 후보를 시장으로 네. 만들어 주셔서 순천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한 번만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용 민주평화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